아,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이츠 판타스틱 데이에 감성 라디오 DJ를 어, 그래? 맡게 된 이랑이랑 달빛이랑입니다. 나보다 근데 로젠젠이지. 어, 나보다 로젠젠이지. 네, 안녕하세요. 제니, 제니, 로젠젠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젠입니다. 로하! 6월 25일 토요일 날이고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50분인데요.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좀 차고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비노기 판타스틱 데이 날입니다. 주변에다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판타스틱 데이에 특별 게스트 초청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리허설을 나온 건데요. 오늘 저 말고도 특별 게스트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지금 선글라스를 끼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게스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멀리서 오신다 고생했어요. 저 너무 수상해 보이나요? 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요.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가 지금 사회로 나오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요? 안녕. 오늘 망하면은 유튜브 접으면 돼. 응. 접으면 그만이야. 여기 오른쪽 거꾸로 바를 거예요. 여기가 우리 감성 카페 저번에. 어, 그 공사 중인 마비노기 판타스틱 데이 있다. 어, 대박. 어. 아니, 네. 일단은 그 1층이 제가. 아, 그래요? 여기 안 계시면. 아, 네. 네. 그 전까지는 뭐 식사하시던가 아니면 나가서 뭐 로젠젠님은 들키더라도 저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아, 왜? 얼굴 모르니까 아무도. 간담회 때 저 뵌 적 있지 않나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역시 나, 나 남익은. 아, 오늘은 좋은 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게 실제 라이브 들어가는 게 축하드려요. 네. 근데 이거 이 계속 있을 때 이거 실제 색이 다른 거 맞아요? 검정색은 진짜 안 나와요. 진짜 보니까 이제 스크린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이거를 아이디어 드렸을 때 진짜 하실 줄 몰랐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1번 리얼 블랙이요. 1번 리얼 블랙. 0. 정답입니다! 1번이 맞아요. 해볼까요? 네, 어쨌든 그래도 좌우로 앉아서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이츠 판타스틱 데이. 이랑이랑 달빛이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스페셜 DJ 로젠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니 젠젠이입니다. 제니 젠젠이. 아, 한번 코멘트 해야겠다. 그거 한번 또. 제니 이랑이랑 달빛이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 제니 로젠젠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이츠 판타스틱 데이 아,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성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담회로 많이 개선하시고 저 최근에 울프스워 백서비스가 두 번째 문제분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곡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듣게 되는 캐릭터 생성과 이제 엠젠님 계시고 제 옆에 바로 이제 달빛이랑 계시고 이랑이 형 어땠어요? 되게 떨리는 자리였는데 끝나고 막 사진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해서 너무 기뻤어요. 일단 이번에 느꼈어요. 아, 새로운 사람들 들여오고 사실 거의 새로우신 분이시죠. 무슨 소리예요. 저 시험을 동굴까지 거의 다 깼어요. 진짜 이불 다 빼고. 어? 아, 나중에 바로 끝내야지. 어, 야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안 되겠다. 얘 이제 전화해도 되겠지? 이제쯤 됐을 거야. 야, 로젠젠 너 받아라. 나중에 전화할게. 야, 회의 중이래. 어. 회의 중이래 지금. 하이, 반가워요. 여보세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야, 우리 바빠. 아, 미안하면 다야? 네, 답니다. 나한테 정도 가지는 그래도 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하여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뭐? 어? 로젠젠 토요일날 일하느라 못 가서 뭐 깔깔깔? 야, 이거 나, 이거 무슨 얘기잖아. 진짜. 야, 이제 우리 바쁘니까 끊어. 바빠 이제. 수고. 네, 렌즈님 오늘 어땠어요?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계속 우리가 울고 짖던 그 초보자 성장곡선에 대한 이야기, 네, 딜링 이런 거 바로 주겠다. 날라드는 퀘스트들 다 게시판으로 밀어주겠다. 분명히 나는 이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야. 광고만 잘하는 거. 광고만 잘하는 거. 재단사 먼저 찍겠습니다. 아, 렌즈. 아, 이 많은 거 언제 다 찍지? 액션. 어? 세상 모든 재능러들의 잘 찍는 판타지 라이프를 향해
마비노기 성장 업데이트 넥스트. 아 이거 너무 감동 받아 진짜 좋아. 왜냐면 이전에는 크롬바스 이제 고래의 종결을 좀 했으면은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새로운 사람들 몰아오겠다 이거거든요. 목표가 그게 너무 잘 보였고